안녕하세요, 김 부장입니다. 와, 오늘은 원종역 도보 7분 거리에 나와 있는 마지막 자녀 3세대 남아 있는 데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자녀 3세대가 이제 딱 저층, 중층, 고층, 펜트하우스 딱 이렇게 3개 남아있다고 보시면 딱 좋을 것 같고요. 욕실도 정말 크지만 방들도 정말 쓸모있게 잘 놔져 있고, 제가 보여드릴 이 7층은 드레스룸 대신에 붙박이장이 있고 런드리룸이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2층 같은 경우는 드레스룸이 별도로 있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2층은 판상형, 제가 오늘 보여드릴 집은 타워형 구조고, 원종역 도보 7분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도보 통학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병의원 시설 전부 다 갖춰져 있고, 원종역 서해선 정말 가깝게 나와 있습니다. 원종역 하면은 지금 한참 집값이 오르는 추세잖아요. 그리고 대장 홍대선도 바로 옆쪽으로 이게 나와져 있고, 부천 그리고 서울까지도, 서울 마곡, 김포공항 전부 다 가깝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편 또한 정말 좋은 그런 위치에 나와 있다고 보시면 딱 좋으실 것 같습니다. 거두절미하고 금액 자녀 세대 딱 5,000만 원 할인 들어가고요. 궁금하신 거는 우측 상단에 번호로 연락 주시면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전실 입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세린 타일로 깔끔하게 총 6칸, 9칸씩 설치가 되어 있고요. 위로 올라가는 단차 시공 나와 있습니다. 좌측에 일괄 소등 스위치와 우측에는 키 큰 장이 총 4칸의 띄움 시공 되어 있고, 중문이 여기가 상당히 원도 슬라이딩 도어거든요. 근데 중문이 사이즈가 상당히 크게 잘 나와 있었고, 큰 짐 들일 때도 정말 용이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딱 들어와서 좌측편으로 해서 주방이랑 거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먼저 거실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쇼파 지금처럼 3-4인용 쇼파 충분히 설치 가능하고요. 그리고 TV 아트홀은 새로 포세린 타일로 해서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처럼 동일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삼성 무풍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 거실 폭은 약 한 3,800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앞은 도시와 숲뷰를 정면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뚫려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답답함 없이 지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뒤쪽으로는 이제 대면형 주방 나와 있는데요. 주방 같은 경우는 D자 주방에 식탁 자리 등이 별도로 또 나와 있어서, 식탁은 4-6인용 또는 뭐 가로로 넣는다고 하면은 8인까지도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인데, 그렇게 큰 식탁이 필요 없으실 것 같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그냥 딱 4인이나 6인용 식탁 놓고 식사하시면 딱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처럼 냉장고 들어갈 수 있는 키친픽 공간 별도로 나와 있고요. 그린으로 해갖고 정말 깔끔하고 좀 고급스럽고 모던한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식기 세척기, 그리고 안쪽으로는 하이라이트 인덕션 3구 들어가 있고요. 싱크볼 가운데 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기창이 좌측편으로 이렇게 놔져 있기 때문에 음식하면서 환기 시킬 수 있는 구조 나와 있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여긴 전부 다 히든도어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깔끔하고 모던한 스타일. 첫 번째 안방 같은 경우는 쇼파 아트홀 바로 뒤쪽에 나와 있는데, 안방 들어가기 전에 이 공간도 잘 활용을 하신다고 하면은 장식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액자 이런 거, 이제 그림 뭐 이런 것도 그러면서도 정말 깔끔하게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자, 안방 같은 경우는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안방도 창문이 크게 낮아 있고 환기나 환풍 채광에도 정말 좋게 잘 나와 있습니다. 패밀리 침대 이상 사이즈 충분히 들어갈 공간 나오고요. 그리고 티테이블까지도 충분히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나옵니다. 붙박이장 매립형으로 기본 옵션 들어가 있고요. 스타일러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쪽으로는 거울 하나만 설치하시게 되면은 파우더룸으로 활용하실 수 있게끔 활용도 높여놨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옆쪽으로는 부부 욕실 나와 있습니다. 부부 욕실도 상당히 고급스럽게 타일로 전체적으로 다 시공 처리가 되어 있고, 젠다이 선반 밑으로 양변기 세면대, 그리고 샤워 부스 공간을 별도로 만들어놨고, 단차 시공까지 이렇게 다 해놨습니다. 때문에 건식, 습식 충분히 나눠서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메리트 있는 부부 욕실. 그리고 각방에 보일러 온도 조절기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제 넘어가서 두 번째, 세 번째 방이랑 메인 욕실 좀 보여드릴 건데, 그 전에 제가 런드리룸을 한번 좀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런드리룸은 바로 요 뒤쪽에 여기 싱크볼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애벌빨래라든지 그런 것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 나오고요. 그리고 옆에 수전
나와 있어서 안쪽에다가 세탁기랑 건조기 두실 수 있는 공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납도 정말 넉넉하게 잘 나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보일러실이 나와 있는데요. 이 보일러실 바로 앞쪽에도 짐을, 큰 짐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까지 또 나와 있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보일러실이 주방이나 방 베란다 쪽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정말 하나의 좀 메리트 있는 현장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바로 옆에 이제 두 번째 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 같은 경우도 아이방으로 쓰기 딱 좋게 가구 배치하시기에도 딱 좋게 잘 나와 있습니다. 침대, 책상, 옷장 충분히 보관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바로 옆으로는 메인 욕실 나와 있습니다. 메인 욕실 같은 경우는 조적 스타일로 해갖고 욕조 설치가 되어 있고 환기창까지 낮아 있습니다. 욕실 타일 같은 경우도 고급스럽게 건식 포세린 타일로 해갖고 정말 깔끔하게 시공 처리가 잘 되어 있고요. 여기는 젠다이 선반 밑으로 양변기, 세면대 그리고 거울 슬라이딩 서랍장까지 넉넉하게 보관할 수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방 같은 경우도 사이즈가 두 번째 방이랑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는데 여기는 틀린 점이 여기에 이렇게 이제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은 자녀방으로 쓰시고 별도의 붙박이장을 옷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은 부족하지 않게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안쪽으로는 대피 공간 활용하실 수 있는 공간까지 하면은 짐 보관하시기에도 넉넉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집 구조라고 생각하시면은 딱 맞으실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타워형 구조의 방 3개, 화장실 2개. 자, 여기는 이제 분양이 거의 다 끝났고 마지막 딱 3개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층수는 2층, 7층 그리고 9층. 자, 9층 같은 경우는 방 5개짜리에 테라스까지 있는 어마무시한 펜트하우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7층도 진짜 남부럽지 않게 살 정도로 층고도 되게 높고 그 다음에 도시뷰와 숲뷰를 같이 바라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여기가 가격도 5,000만 원을 인하를 해서 정말 거품이 다 빠진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궁금하신 거는 우측 상단에 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